안녕하세요. 호주 엄마입니다. 오늘은 지금 키핑장에 있고, 저는 오늘 키핑장에서 이제 다육이들과 다육 생활을 좀 즐기고 하고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밖에 어마무시하게 비가 왔었어요. 그 비가 폭우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또 내리다가 그치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 많이 온다고 계속 기상청에서 예보가 뜨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키핑장 이제 제가 다육이 이사를 전부 했잖아요. 이사를 한 다음에 보니까 다육이들이 너무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챙겨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목에 염증이 좀 많이 생겨서 목소리가 이렇게 상하진 않았고,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자꾸 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육이들께 돌보면서 있었고, 또 저는 오늘 물 주고 또 깍지벌레 있는 다육이가 발견이 돼서 깍지 있는 거 약에 퐁당퐁당 다 담궈버리고,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약을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약을 그 약통에 그 깍지약을 타가지고 담그는 게 가장 손쉽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창들 심을 때 뿌리를 살려서 심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온도가 점점 내려가서 다육이들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뿌리갈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뿌리갈이 한번 해보세요. 다육이들을 더 젊고 예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질화가 오래된 아이들은 목대가 이제 오래되고 뿌리가 오래돼서 오래된 뿌리는 썩거든요. 그래서 그런 뿌리를 한번 싹 잘라서 뿌리갈이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가을이라고 기온을 느끼는지 다육이들은 점점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요거는 칼잡이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비 새엽이지만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거는 가인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가인인데요, 폼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코끝에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이 예쁘고, 얘 로라클론이 큰 기미를 안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예쁩니다. 그리고 이 꽃단분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화사한 맛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저한테 다육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우리 다솜이 이모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다육이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다솜이 이모 다육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이동 좀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 자리는 다솜이 이모 자리입니다. 원래 이 자리 뒤에 이 빈자리 보이시죠? 여기가 제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고요. 이모는 이 자리에 그냥 계세요. 그래서 저기 빈 자리는 이제 쓰실 분이 아마 오시겠죠? 지금 다솜이 이모 자리에 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모 다육이들도 예뻐지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가을이라고 가을 준비를 정말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가을인 걸 잊어먹고 꽃대를 올린 애가 있네요. 이 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잘 커요. 물 반응도 너무 좋고, 근데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블랑, 오, 너무 예뻐요. 몽블랑 끝에 이렇게 지금 끝에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너무 예쁘고요. 또 이모께서 키우는 다육이 중에 희귀하고 특이하고 또 예쁜 다육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색감을 싹 잡는, 노란 색감을 잡는 살구미 임금이 있고, 그 옆에 레드완타지아가 한참 성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성장 중에 있고, 또 밑에 있는 제이드스타는 이제 달달 굳혀지고 있는 중이고, 또 이모가 빨강이 키우시네요. 홍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이렇게 보면 이모님의 다육이들은 다들 이렇게 예뻐요. 어떻습니까? 여기 정리는 제가 해드렸었거든요. 솜물레분에 쫙 정렬되어 있는 아이들 통일감 있고 예쁘죠.
그리고 그 다음 파스는 자, 예은분 시리즈입니다. 예은분도 예쁘고 또 저는 뭐 키우는 거예요. 유모가 정말 잘 키워요. 자, 보세요. 긴잎적성이거든요. 저는 긴잎적성을 참 못 키워요. 그래서 죽여서 이제 안 키워요. 근데 유모는 긴잎적성을 잘 키우십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미니 누벨라라는 아이인데요. 미니 누벨라라는 이름답지 않게 이렇게 큰 잎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큰 잎은 이제 하엽이 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잎이 굳혀지면 정말 예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야. 조금 색깔이 빠지는 것 같더니 이렇게 색이 들었네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모가 가진 희귀한 닭이 보세요. 돌기마디반데요. 입장에 돌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죠? 요거는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뭘로일까요? 성형일까요? 아마 성형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올려둔 라울도 이렇게 예쁘게 로치도 이렇게 달달구리 이제 굳혀지고 있고, 원정복랑금이 너무 예뻐졌어요. 제가 이 아이의 처음을 아는데요. 너무 빼빼 말랐었는데 지금은 포동포동 살이 쪄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나고 있고, 또 이모가 이렇게 국민이들도 좋아하세요. 국민이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모는 국민이들도 좋아합니다. 저 뒤에 선인장들은 판매용입니다. 저희 판매용 아니고 오복다육에 오시면 구경하시고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인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선인장도 잘 키우면 굉장히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모가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 이 아이는 얼마 전까지도 꽃을 볼수 있었는데 이 아이 이름이 브라질리언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꽃이 없지만 꽃이 되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모께서 예뻐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또 이모 한 깔끔하시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지내십니다. 키핑장에 오시면 놀고 또 여러 사람들 다육이도 구경하고 서로 다육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이모는 일만 하세요. 자주 이렇게 방문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계시다 보니까 오시면 할 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좀 쉬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모. 지금은 이제 다육이들이 한참 예뻐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모 다육이들도 키핑장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예쁘게 지금 다져지고 있습니다. 요거 아이스벨인데요. 요 아이는 집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 아이가 예쁜 모습이 아니고 좀 미웠었어요. 근데 고사이 이제 살이 좀 찌고 예뻐진 모습입니다. 목대를 좀 올린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지금 흔들리거든요. 요거는 물을 좀 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모가 저번에 오셨을 때 물을 주셨는데 어느 거에 물을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휴밀리스 보니까요. 요 밑으로 새끼들 정말 많이 달았네요. 아가들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치스. 저는 아메치스가 딸랑 한 가지인데 이모 아메치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루페스트리 꽃 피었네요. 그리고 이 끝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죠? 이렇게 보면 하나씩 띄어보면 누가 애벌레 같다고 했거든요, 제 지인이. 근데 애벌레 아닙니다. 엄청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모 자리에도 잘안 나오는 다육이도 많고 또 이름을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이모? 정리 잘 되어 있죠?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도 이모는 굉장히 잘 키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호빗 땅인이라는 애거든요.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마 예뻐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 레인드랍입니다. 예쁘죠? 이 돌기가 이 아이한테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의 여왕이라는 애인데요. 잎이 말랐네요. 잎이 조금 말랐는데 요거 주황색 꽃 피어나는 애라 이제 잎은 곰보배추 같지만 주황색 꽃이 아주 청순하게 피어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원종 프리티라는 애고요. 국민이로서 대표적으로 사랑받는 애고 가을 되면 핑크색 꽃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곰발바닥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웅동자라고 합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매직잼 골드라는 애인데 겨울 되면 노랗게 물이 드니까 그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샬롯인데요. 이모가 대품을 엄청 잘 키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아이들. 이모 아이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밑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세요. 삽목판에 있는 아이들을 정리를 싹 하시고 요렇게 입꼬지한 아이들은 입꼬지 되게 이렇게 싹 정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스프레이도 하면서 이모 거 관리를 가끔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백봉이랑 보니까는 저 뒤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모님은 뒤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테이블 밑에 이제 그늘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정돈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밑에 이모가 심은 아이들이거든요. 요거는 금이에요. 무슨 금인지 모르겠는데 금이고 얘도 금동자라고 했고 요 아이들도 삼반금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투리 아이들 이렇게 뿌리내리라고 심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모 자리는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오, 아이들이 뒤에도 있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키핑장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내리는 비는 폭우가 내릴 것 같아요. 이 폭우가 내리면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호주 엄마는 오늘도 키핑장에서 즐겁게 키핑 생활 했고요. 또 여러분들께 예쁘고 좋은 다육이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긴 했는데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집하는 기술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편집을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해요. 저는 한 번에 롱테이크로 촬영을 하고 이상한 말이 없으면 그냥 영상을 올리거든요. 여기 구독자 많이 늘려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더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제 다육이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가 늘 사진에만 저장을 해놨던 걸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공유를 하니까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제 덕분에 아니죠. 제 덕분이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 엄마는 오늘도 키핑장에서 이렇게 즐거운 키핑 생활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다육이는 제 게 아니라 이모 다육이에요. 그래서 제 거 보다가 이모들 거 다른 분들 거 보면 또 새롭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보시고 예쁜 모습으로 다육이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 엄마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